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마의의 쿠데타는 생존의 몸부림인가 야심의 발로인가 입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10.26 사태로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등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죠.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이가 있는데 그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고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시혜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졌는데요. 계엄사령관 정승환은 사조직을 통해서 군대 요직을 독점해왔던 군인들을 숙청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전두환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전두환이 선수를 친 게 바로 12.12 사태였던 것입니다. 12월 12일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전두환의 지시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되게 돼요. 이것처럼 12.12 사태의 시작은 권력을 탈취하려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내려진 쿠데타가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쿠데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쿠데타가 성공한 이상 쿠데타의 성공 세력은 권력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쿠데타의 속성입니다. 쿠데타라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세력이 권력을 내어줄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이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월 17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쿠데타 이전 사마의는 위나라의 충신이자 공신이었습니다. 사마의는 조조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위나라 1대 황제인 조비와 그 다음 황제인 조예에게 큰 신임을 받았어요. 이들이 사마의를 신뢰한 이유는 뭐였냐? 위나라의 골칫거리 두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초계 성가신 공격 및 두 번째는 요동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의는 제갈량에 의한 거듭된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을 관구검과 함께 정벌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근심을 덜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황제들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 이전에 어떤 기록을 보아도 사마의가 역심을 품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위나라 명제인 조이해가 죽고 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제가 죽고 나니까 조상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조상은 누구냐? 조진의 아들이에요. 조진은 조조의 조카로서 그 업적이 대단히 많았어요. 참고로 남한중의 삼국지에서는 조진이 제갈량의 조진을 조롱하는 편지를 받고 분기로 인해서 막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사에 따르면 조진은 사제를 털어가지고 병사들의 사기를 막 올려주는 등 위나라의 가장 훌륭한 군 지휘자 중 하나였습니다. 조진이 죽고 명제도 죽자 처음에는 위나라 정권은 조상과 사마의가 나눠 가졌어요. 조상은 황실의 종친이고 사마의는 위나라를 종횡무진하면서 온갖 시련을 거친 그런 백전노장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시기에 조상이 사마의를 확 내쫓으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이후의 위나라 역사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사마의는 유교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쿠데타 이전의 기록을 종합해봐도 특별하게 역모를 도모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사를 보면 사마의는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으로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역모를 도모할 만큼 모험적인 인물로 보이지는 않아요. 위나라 조정에서 사마의를 지나치게 핍박하는 대신에 사마의에게 그런 공신 대접을 확실히 해주고 정부에서 자기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줬었다면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마의는 그저 위나라의 이름 높은 상공의 가문으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영화롭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마의가 바랬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후광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한 조상은 천하를 경영하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조상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사마의를 제거할 국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 사마의를 태부라는 자리에 임명을 하는데 이 태부라는 자리가 영예로운 자리기는 한데 좀 웃겨요. 실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나 친족들을 하나하나 요직에 앉히게 됩니다. 또 이제 사마의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248년 겨울에 조상의 신부 이승이 형주 자사로 부임하면서 그곳을 좀 살펴보려고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의가 어떻겠냐? 나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결국 10여 년간 생존을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사마의는 조상 형제 모두가 천자를 모시고 고평릉에 참배하러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249년의 일입니다.